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에 휘둘리기 전에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 살아가는 날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의 뜻, 주의 말씀으로만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 온종일 주님 뜻에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성령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욕심에 이끌릴 때가 있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 세대에 본받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 분별한 대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주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만 섬기는 모든 경건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주실 때에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발의 길의 등으로 빛으로 삼아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웰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웰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웰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 살 미디안의 두어 방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안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뭐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이 합세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오죽 그들의 압박이 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으로 도피해서 말이죠. 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동굴을 파서 그 속에 숨어 지내고 추수할 때도 숨어서 추수할 만큼 그 괴로움의 세월이 7년 이상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기드온과 함께할 300명과 함께 하셔서 이 오랫동안 가시와 같았던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쟁에서 죽은 그 미디안 백성, 미디안 군대가 12만 명, 12만 명이 죽었어요. 300명 가지고 싸워서. 그리고 그들이 다 쫓겨납니다. 오랫동안 괴롭힘 가운데서 이제 벗어날 대승리를 눈앞에 둔 거죠. 이제 정말 그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그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뭐 용사라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사실
용사라 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쨌든 300명입니다. 이끌고 마지막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추격해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도망가는 그 세력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직 미디안 왕, 두 왕은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기드온이 추격하고 있는 중에 요단 건너서 이제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중에 에브라임 지파 방백들이 기드온을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왜 그렇게 대접했느냐? 그렇게 따져요. 여기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드온에게 따지는 것은 거기에 끝절에 나옵니다만은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다퉜다 그랬거든요.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싸우자고. 아니, 지금 전쟁의 승리를 앞에 두고 좋은 일 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도 이 전쟁에서 한몫했을 텐데 이제 다 승리한 뒤에 그 7장 마지막 무렵에 보십시오. 이 기드온,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고 있을 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루턱을 지켜달라.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을 사로잡거나 그들을 좀 죽여달라고, 같이 합세해달라고. 그래서 이 기드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25절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미디안의 아주 유력한 두 장군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요. 아주 유력한 전쟁의 장군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얻었는지 아니면 이제 승리했으니까 아이 진작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좀 뭔가 한몫을 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다 승리한 것에 속된 우리 요즘 그 뭐 유행하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말이죠. 밥상 차려놓고 거기에 숟가락만 얹게 해놨으니 야 이게 우리가 뭘 좀 했다고 좀 주장하려면 이게 좀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어야 우리가 좀 이 승리에 대해서 한 몫을 했다고 우리 몫을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을 계산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전쟁하고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몰랐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위치는요. 북쪽 지파의 마지막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게 갈리게 될 때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인데요. 그 경계 지역이에요. 인구도 뭐 그렇게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전쟁에서 자기 지파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만 그런 건 아닙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역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끌고 가서 승리하는데, 그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말이지. 왜 우리를 이같이 대우했느냐. 그때 사실 그 기드온이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들의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고, 지금까지 전쟁하는 동안 정말 몰랐는 거냐고, 그때는 왜 잠잠히 있었냐고, 왜 따지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슬기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끝물 포도가 뭐예요? 다 추수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사실 끝물에 따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실하지 않잖아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한참 때가 좋고 처음 열매가 좋은 거지. 나중에 다 따고 나서 마무리할 때 달려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가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은 끝물 포도와 같고, 에브라임 집안 너희가 한 것은 만물 포도와 같다. 비교할 수 없다. 참 너희가 큰일 했다. 3절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우리가 한 일인 너희가 한 일보다 어찌 비교하겠느냐. 참 지혜로운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잘못한 것은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 다툼이 마무리되어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주도권 싸움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기들이 이번 기회에 뭔가 주도권을 잡으면 좋겠다, 그런 속셈인 거예요. 이 지파, 열두 지파 가운데 우리 지파가. 근데 기드온의 대답은 보십시오. 잠언 1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순한 대답은 싸움을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 있는데, 예.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저들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서 뭐 하겠어. 여러분, 옳은 말만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죠. 말은 옳은데 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말은 맞는지 모르지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싸움을 그치게 하는데, 오히려 옳은 말 해갖고 그래 내가 옳지 네가 틀렸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주장해내야 자기 성에 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언제나 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불편해지고 공동체가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 지나고 보면 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거기서 옳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옳다고 주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옳다고 말해서 그게 유익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설사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말은 네가 맞아, 그런데 돌아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은 맞지만 참 너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성이 차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답을 해서 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희생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정말 필요할 때 희생은 안 해요. 헌신이 필요할 때 헌신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그런데 일이 잘 되고 나면 그때 와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해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분들이 많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헌신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런저런 핑계 대고 뭐가 어떠니 저가 어떠니. 아니, 봉사는 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유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억지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자기 몫을 그때서는 챙기려고 하는, 고난은 회피하고 영광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죠. 다 자원하면서 자기 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습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기드온의 지혜로운 대답으로 인해서 싸움이 확전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걸.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기드온 지파, 기드온 사람들이 300명과 함께 마지막 더 추격해 가다가 이제 전쟁 끝에 추격하니까 지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에 지나가다가 숫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두 왕을 추격하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먹을 것도 못 먹었으니까 좀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추격할 수 있도록 좀 먹을 것은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6절에 숫골 방백들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두 왕을 사우로 잡은 것이냐? 전쟁에서 이긴 거냐? 어찌 우리가 너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시면 돌아올 때 너들을 가만 안 두겠다. 조금 더 가다가 추격하다가 분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했는데 그들의 대답도 똑같았어요. 사실 이 숫골 사람과 분이엘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에 거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나요? 하기야 미디안 지파가 공격해 들어올 때 늘 그쪽 지역으로 도망갔듯이 그쪽 지역을 통과해야 됐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인접해 미디안 지파라,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아수르지파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이라든지 인접해서 사니까 경계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오늘 잘못 선택했다가 만약에 기드온이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보복이 올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항상 사는 거예요. 더 깊이 헌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언제나 머리 굴리는 사람들, 계산하는 어느 쪽에 서야 유익이 될까? 어느 쪽에 서야 내가 이익이 될까? 이거 계산하는 그거 계산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계산하느라고 안 해요. 항상 거기서 잣대, 주산대, 주산, 주판알 튀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일까? 저렇게 하는 게 이익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계산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계산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기회가 있을 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도 한 발 내들고 교회에도 한 발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복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한쪽 다리는 여전히 세상에 담그고 있고 그 둘 사이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언제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내가 이익이 될까 계산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이 이래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 아닙니다. 이 숫꽃과 분웰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에요. 어쨌든 돌아올 때 가만 안 두겠다.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추격해서 10절에 이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공격해서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사로잡아서 옵니다. 끌고 와요. 그 이유는 아마 돌아오는 길에 네가 얘기했지? 너희 손에 있냐? 보복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앞에 에브라임에게 기드온이 얘기했던 것하고는 이 숫고와 분웰 사람들에게 대답한 것하고는 조금 뭔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기드온의 요구를 해요. 내가 그 대신 너희들 내가 수고한 거 좀 보상해달라 그러고 그 돈을 내놔라 속된 말로 그거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성읍에다 갖다 둡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그래서 헌신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드온 그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또 증거 보여주고 또 확증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맞긴 맞는데 나도 좀 한 거 아니야?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나중에 슬그머니 그래 하나님 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나도 좀 영광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계산해서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을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숫고 사람들, 분웰 사람들 그리고 기드온의 가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그 경계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듯이 계산하고 헌신 없이 영광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헌신하고도 자기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렇게 살게 하시되 늘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경계선에 서서 양다리 걸치고 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